예, 시작하겠습니다. 간장 40. 응? 그러면 예, 물 40. 예. 이 뭐죠? 액젓 한 스푼. 액젓. 한 스푼 조금 이 무슨 넣어가지고. 액젓이죠? 참치 액젓. 참치 액젓. 그냥, 아, 맞네. 그냥 그 멸치 액젓도 괜찮고, 까나리 액젓도 다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매실 액기스 두 예, 스푼. 매실 액기스 2스푼. 아, 또 우리 음식 맛을 좌우하는 매실 액기스. 그래가지고, 이걸 끓으면은, 이렇게 씁니다. 설탕 반 스푼요. 마늘 3분의 1 스푼 이렇게. 조림이지. 아, 밭꼬지 간장조림. 네. 밭꼬지 간장조림입니다. 이제 불이 팔팔팔팔 끓으면은, 간장이 끓으면 넣어가지고 어, 이걸 좀 졸아줘요. 졸여집니다. 밭꼬지에 예. 간장 색깔이 입혀지거든. 아, 큐포인트였네요. 맛도 좋습니다. 들어야 되고. 예, 불 세기는 이제 센 불로 하다가 팔팔팔팔 끓으면 좀 약한 불로 졸이는 거죠? 예. 아. 이건 어떤 맛일까요? 그냥 단짠 해가지고 쫄깃한 맛. 단짠 쫄깃. 예. 아. 간장 단짠 해가지고 쫄깃한 그쵸, 이건 맛. 마른 기라서. 밭꼬지. 예, 그러게요. 우리 저쪽엔 박오가리라는. 예? 오가리. 박오가리. 박오가리. 예. 아, 특히 음식 하나에도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네요. 이게 식이섬유가 다른 채소에 7배나 들었대요. 와, 예, 식이섬유가 그래 놓으니까 살 빼는 데도, 다이어트에는 최고야. 와, 그렇구나. 이제 안 먹어봤던 거 하나씩 먹어보는 이 재미도 진짜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올릴 예정인데, 이제 좀 자신이 생기면 좀 우리가 이제 얼굴을 또 이제 마주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야, 이게 좀 맛있는 색깔이네요. 여기에 고기를 풀어갖고 삶으면 어떨까요? 소고기를 좀. 소고기하고 바꿔지는 좀 어울릴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하면서 요리를 그런 건좀안 해보고, 퓨전으로 좀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그 해물하고는 이게, 우리 박은 원래 연포탕, 낙지하고 연포탕을 많이 해 먹고, 또, 연포탕. 생박에 조개 넣고 그걸 해 놓으면 예. 시원하니 찹찹하게 먹어도 국물이 아,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 해가지고 해물하고는 많이 해 먹고, 육고기하고는 안해 아, 이거, 다음에 한번 이 콘텐츠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닭꼬지하고 저기,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이 나오니까 소고기 위주로 해갖고, 한번 또, 야, 괜찮겠는데요. 이 소스만 어떻게 좀잘 매치가 되면은, 그냥 맛있겠는데요. 색깔은 좀 예쁘게 된것 색깔이 같은데. 배이네요, 이게, 방에. 예, 그래야지. 좋습니다. 자, 이제 국물이 많이 쫄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 이제 이제 다 쫄아서 쫄면서 이제 뭐 그냥 마지막에. 쫄아서 없어진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다 이제 흡수를 했어요. 우리 저기 밭꼬지가. 그래서 이제 밭꼬지 색깔이 아주 맛깔스럽게 됐는데, 여기 이제 된장, 참기름. 참기름, 아니 일단 여기 깨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예, 깨는 깨소금. 사실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참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아, 참기름 조금 더, 조금 더. 예, 조금
반 스푼 정도 해서 고소하게 이렇게 지금 볶고 있습니다. 그 오뎅 볶는 거랑 살짝 비슷한 지금 느낌인데요. 네, 지금 오뎅은 국물이 많이 안 졸아도 되고 이건 국물이 먼저 끓여가지고 언제까지 먹습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이리 해서 밥은 먹어도 되지만 김밥에 이제 김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벼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김밥에 우엉 대신에 밥꼬지를 넣으면은 이것도 쫄깃하니 맛이 있어요. 크면은 좀 가위로 잘라갖고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취향 문제니까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서 김밥에 들어갈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큰 거보다는 가위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제 김밥 위에 이렇게 잘 올려놓으면 맛있는 밥꼬지 김밥이 탄생합니다. 그냥 자, 일반 김밥보다는 좀 비쌀걸요. 네, 밥꼬지 김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밥꼬지 김밥을 한번 지금 만들. 비싸잖아요. 제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꼬지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 벌써 군침이 지금. 발이 없어서. 자. 발이 없어서 그냥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발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구리가 터집니다.